네, 하이! 네, 안녕하세요. 막걸리맨.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몰라요. 제가 용어는 잘 모르는데, 돈마호크래요. 우리 마누라가 저를 위해서 돈마호크를 여기 이제 버섯, 이제 소세지랑 이제 양파, 방울토마토, 마늘까지 해서 한 상을 이제 차려주셨고, 여기서 이제 또 빠질 수가 없지.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남원 막걸리. 남투도 원투도 막걸리. 오늘 이 아무튼 이 남원 막걸리를 마시면서 제가 이제 돈마호크 이제 이걸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가자! 자, 한 가지 제가 이제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리코타 치즈랑 여기 이제 샐러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마누라가 이제 드레싱까지 야무지게 뿌려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거 고기에 막걸리에 이제 샐러드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게 남원 막걸리. 예. 오늘도 변함없이 예, 냉동고에 얼려놓으셨네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살얼음 낀 거. 오늘은 이걸 약 털어주고 흔들어줘야죠. 야무지게 흔들어서 퐁. 우리 형님, 누님, 동생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하셨고, 자, 한 잔 받으십시오. 콸콸콸콸. 와, 진짜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암튼 오늘도 막걸리면 하루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또 맛있게 먹고 이제 하루 마무리 해야겠죠. 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살얼음이 엄청 떠가지고 이거 원샷은 못할 것 같아. 와, 아, very nice. 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또 오늘 하루 나의 이제 마무리, 마침표, 모든 걸 다 보상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맛. 적당히 달달하고 적당히 가볍고 너무 부드럽고. 아, 여기 써있네. 아, 아니구나. 아무튼 남원 막걸리는 제가 정말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생탁주입니다. 한 번 더 마셔보겠습니다. 아, 아휴, 저한테 좀 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제 연장이긴 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돈마호크 이걸 먹으려면 썰어야 되니까 일단 한번. 오, 되게 부드럽다. 자기야, 이거 되게 부드럽다. 돼지고기야. 그래서 다이트야. 와, 와, 완전 부드러워. 자, 우리 그냥 보시죠. 와우. 일단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어떤 맛이냐면, 간은 잘 돼있고, 마누라 그랬는데, 겉바 속촉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겉은 이제 바삭하고, 속은 그냥 부들부들하네. 콸콸콸콸! 오늘은 분위기에 맞춰 잠도 일부러 와,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마누라가 보면은 여기 또 버섯도, 아이고, 네, 칼집까지 그냥 샥샥샥샥 다 냈어요. 자, 여기 이제 소세지도, 소세지도 그냥 맛있겠쥬. 아,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와, 진짜 잘 썰린다, 이거야. 진짜 부드럽다. 되게 맛있게.
할게요. 어. 요거도 빨리 우세요. 자,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먹으려고 하냐면은, 뭐 먹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게 이제 맛있으면 그만이죠. 자, 버섯, 햄, 솔치즈. 아, 말고 영어도 못하면 줄게요. 그래도 꼰디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우, 아, 양파를 하고 싶은데. 도장! 아무튼, 야, 아무튼 고기까지. 이 무슨 뭐 이게 바베큐 꼬치고기 같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겠지, 봐봐. 우와. 여기에 통마늘까지. 이거는 욕심 내는 게 아니라 이왕 먹을 거 그냥 한 입에 그 맛있게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우와.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 와. 자, 와, 와. 아, 이거 한 입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육즙이 팡팡! 육즙이 팡팡? 어머니 물기 있게 하나만 주세요. 아,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소세지는 어떤 맛인지 다들 알고 있으시잖아. 그 소세지의 그 기름, 그러니까 기름기에 이 버섯, 버섯의 그 소고기 같은 그런 식감에 이거 돈만큼 고기. 와, 그냥 안에서 막 기름이 막 춤을 추네. 그냥 빵빵 터지네. 어. 샐러드 상큼하게 먹었네. 지금 샐러드 먹으려고. 샐러드도. 나는 하루 마무리하고 이제 마누라가 이제 챙겨주면서 같이 이제 저녁에 이제 먹방 하는 거, 그걸 위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너무 맛있고 기분 좋고, 오늘 하루도 좀 너무 타이트했거든요. 근데 다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막걸리는 저한테는 이제 뭐 기분 전환이자 이제 모든 힐링이 아주 농축이 돼서 압축이 돼 있어요. 이걸 먹어야 내가 힘이 나. 그래, 이 맛이지. 최근에 먹었던 이제 막걸리들도 다 맛있어요. 이제 다 맛있는데, 뭐, 특출나게 뭐, 남원 막걸리가 맛있다, 이게 아니고, 막걸리 자체가 그냥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 이게 진정한 막걸리맨 아니겠습니까? 소세지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이제 인꼬가 지금 엄마 막 놀래키면서 막 도망다니고 있어. 진짜 고기에 새소리 같은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무조건 있어야 돼. 지금 나 지금 막 지금 먹는 거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어 지금. 좋아하시니 다행이옵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예요. 혹시 아 돈마우크 인터넷 주문했대요. 궁금하시면 자, 댓글 달아주세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지? 와. 자기 줄까? 조금 이따 하나 사줘. 그래.
꼭 샐러드로 먹어야 돼. 조금 느끼한 마늘 줄까? 아니, 안 느끼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이렇게 남은 막걸리 한 병이 또 비워지네. 순식간에. 제가 아이고, 우리 마누라 이거 한번 이제 싸드려야죠. 마누라는 저처럼 크게 못 먹어요. 그래서 조만하게 해줘야 돼. 조만하게 애기처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먹을 수 있어. 조만하게. 어어 여보 잠깐만. 자 자 드셔보세요. 뭐 먹기도 전에 근데 맛있지? 또 소시지랑 같이 먹어도 맛있다. 또 맛있을려 이거. 맛있어. 그냥 뭐 디테일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냥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진짜 육즙이 살아있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그냥 촉촉하고. 진짜 소고기 부럽지 않은 그 돼지고기야. 오늘 왜 질러가 안 들어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러가. 하이. 야, 짠! 짠 한번 합시다. 아, 방금 이렇게 하려고. 짠! 나발, 나발. 네. 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기점으로 이게 또 그 우리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진짜 자유롭게 저기 여수도 놀러 가고 싶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찍고 싶은데 참 나를 이렇게 가둬두네 세상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제가 이제 사랑은 아내와 함께 앞에는 살짝 흘려야 돼. 사랑은 흘려야 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오늘 하루 이제 마감을 이제 하는 과정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벌써 막걸리도 한 병 싹 다 비워버리고. 안주가 좋으면 막걸리도 빨리 먹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무튼 오늘도 짠. 아, 내일 잘라놓은 거 있구나. 내일은 뭐 먹지? 내일? 그러니까 댓글로 막 추천 내줬으면 좋겠어. 뭐 좀 먹어달라고. 아, 근데 우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야. 그러지. 한참 멀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것 좀 먹어주세요 이제 그런 이렇게 댓글이 만약에 달린다고 하면은 바로.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뭐 저기 뭐 러시아에 있는 뭐를 먹어주세요. 이런 것만 빼고 예 네. 하면은 제가 다 먹어보겠습니다. 인스타에서 홍어 담아? 홍어 그건 진짜 한번 도전해봐야지. 무서워. 제가 홍어 삭힌 걸 못 먹거든요. 근데 막걸리 안주에는 그게 최고야. 왜냐면 콧방 뚫렸을 때 그 막걸리를 한 방 이렇게 마시면 그게 중화되거든. 나 그 콧방 뚫리는 게 싫다고. 그러니까 많이 안 삭힌 거 먹어봐야지. 초보자 단계로. 안 하고 싶다. 자기가 그거 먹는 순간 자기는 아재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난 지금도 아재야. 굳이 그거를 먹으면서 아재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아재이기 때문에 난 괜찮아.
엉엉이 이야기 하지 마. 무서워. 무서워. 지금 막 갑자기 어디서 막 홍어 냄새. 아,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진짜 그 먹었다가 토했다니까? 진짜로? 어렸을 때? 아직 그 밥이라 그래요. 지금 막걸리맨 지금 이제 남은 막걸리 이제 한 병 이제 다 비웠고요. 돈마크랑 이제 소세지랑 버섯 이제 샐러드랑 해서 아주 야무지게 먹고 있어요. 이미 마음은 내가 지금 저 진짜 그 거리에 나가서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먹고 있어. 그런데 오늘 첫눈 왔어. 어 맞아. 예, 첫눈 왔어요 오늘. 지금 전주는 제가 이제 일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오늘 이제 눈발 날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 게 처음인 게 이제 첫눈이겠죠. 아무튼 갑자기 이제 그 첫눈으로 이야기가 샜는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우리 마누라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도. 오늘도 이거 준비하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또 다쳤어.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배달시켜서 먹자라니까 또 성격이 또 그냥 싫대. 그럼 어떡해? 그냥 하게 냅둬야지. 그쵸? 아무튼 오늘 하루도 다들 이제 수고 많으셨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한 뭔가 이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현실은 너무 그러지는 못하네.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고 예, 제 지금에 더 충실히 열심히 하도록 그런 막걸리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마실 수는 없거든. 아무튼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막걸리 한 잔. 아 진짜.